네, 올챙이 몽고DB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 권한으로 로그인 하고요. 우선은 몽고DB를 하나 등록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값이 이렇게 디폴트로 켜져 있는데, 예, 로컬호스트에 27017번 포트에 테스트DB를 접속하고요. 접속하는 명은 몽고DB 뭐 테스트라고 하고요. 등록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면 해당하는 테이블명이 쭉 나오고요. 테이블을 클릭하면 필드명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필드는 파인드 원 해서 나오는 필드이고요. 아마 처음에는 그 RDB를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거의 다 이런 모양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모든 컬렉션의 데이터들이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을 거라는 가정 안에 이렇게 일단은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모든 컬렉션을 테이블에서도 볼수 있는데, 이 테이블에서 볼수 있는 거는 이름밖에 볼수 없으므로, 데이터베이스를 더블 클릭하면 모든 컬렉션의 디테일한 항목을 볼수 있습니다. 컬렉션 명에 몇 건의 데이터의 사이즈가 뭐고, 스토리지는 얼마 차지하고, 인덱스 얼마 차지하고, 이런 정보들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보드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값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블 클릭하면은 보드의 데이터들을 바로 보여주고요. 이번에는 JSON 서치로 추가할 수 있고, 저번처럼 제가 만든 기능으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창에는 트리로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 테이블로도 볼수 있고, 텍스트로도 볼수 있고, 있는 식이죠. 예를 들어 데이터를 한건 검색해 볼게요. num이라는 게 5인 거를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num이 5인 게 검색이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마지막에 실행했던 것들의 콘솔이나 익스플레인 같은 것들을 보고 싶으면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값을 내가 뭐 입력했고, 쿼리의 익스플레인은 뭐고, 에러는 뭐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콘솔을 볼수 있고요. 도큐멘트의 삭제는 딜리트 도큐멘트에서 데이터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죠? 데이터 입력은 여기서 한건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은 인서트 도큐멘트에서 일단 아이디를 빼야겠죠? 그다음에 얘를 5를 입력하고 5를 입력하고 포맷하면 JSON의 보기 형태를 이쁘게 포맷해 주고요. 그다음에 얘가 다시 5가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5가요. 딜리트 되어 있고, 새로운 컬렉션을 추가할 때는 여기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면 컬렉션을 추가하는 거고, 드랍 하면 컬렉션을 지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SQL 스테이트먼트의 인서트는 데이터를 새로 하나 입력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올챙이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새벽 4시여가지고 잠을 죽겠네요. 보시고 아마 추가해달라고 뭔가 불편하시거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피드백 드리고 빠른 시간에 기능을 개선하는 식으로 작업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